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서로요. 양치를 하다가도 네 생각이 나. 서로요.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웃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온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싶은데 지우고 싶은데 그게 안 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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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내게 사치라는 걸 마음 아프게 알아. 나를 택한 운명이 해역을 들면서라 그참지 못하게. 산타나 씨, 어느 쪽 목소리에 조금 더 마음이 끌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두 분 다 너무 잘하시는데 왠지 젓가락 행진곡님이 네. 가수는 아니실 것 같은데 그런데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막 노래방 같은 데서 이제 많은 여성분들 앞에서 불러보신 그런 솜씨인 것 같아요. 예예. 예, 그 필이 딱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몇몇 분들이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심쿵했어요. 저 가면 벗으면 이제 눈빛 공격도 하시겠죠? 아하. 네. 아이고 이미 공격받을 준비돼 있네. 것 같고. 아 신봉선 씨도 그래요? 많이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피지컬이 나왔다. 아, 젓가락 행진곡. 마음속으로 예. 다들 꿈꾸던 피지컬이 나왔다. 아니 너무 예술이에요, 진짜. 언뜻 보면 저 이윤석 씨랑도 느낌이 좀 있는데. 아우. 아, 달라요. 이윤석 씨랑 너무 좋긴 한데. 예. 진짜 비슷해요. 이상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저분은 건강미까지 겸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진짜 저런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다 했을 거예요. 예, 예. 야, 그런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사실 많이 흔들렸어요. 끌리는 뭔가가 이제 그거 젓가락 행진곡이 있다 지금. 저쪽 분은 우리나라 이제 그 4대 스포츠 야구, 그다음에 배구, 농구, 그다음에 축구잖아요. 예. 뭐 시즌 어떤 뭐 개시 유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네네. 지금 배구는 지금 시즌에 들어가요. 농구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은퇴한 농구 선수 쪽으로 저는 아, 예. 이미 현역에서 은퇴하신 예전에 이제 그 동부에서 이제 올해 센터를 했던 예. 김주성 선수 정도가 이제 아, 김주성 선수. 그 잘생긴 사람 있잖아. 네, 누구요? 아, 엄청 잘생긴 선수 하나 있는데? 요한이! 아, 요한이가 근데 제가 이제 김요한 씨랑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저거보다 어깨가 넓어요. 아, 더 넓어요? 훨씬 넓어. 맞아. 완전 역상 같고요. 저분은 이윤석 운운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떡 벌어진 어깨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김요한 씨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예. 네. 또 예. 김성주 씨. 예. 누가 봐도 약간 건강한 이윤석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건강한 이윤석. 보자마자 저는 느낌이 왔어요. 왔어요? 제가 TV로 볼 때도 누구야? 아, 내가 건강해서 운동을 했으면 저번처럼 되지 않았을까라는 꿈을 많이 꿨거든요. 아, 제가 오늘은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찔렀죠? 아, 그 정도로 지금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럼요. 지켜드릴 아니, 직업이 뭐야, 직업이? 아니, 윤석 씨, 나랑 지금 얘기가 거의 비슷한데 거기는 누구를 특정한 거고 난 안 한 거잖아요. 예. 누구예요? 아니, 저는 뭐 저분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네. 농구 선수분이 아니라 모델분 같으세요. 아 모델에 더 가깝다. 맞아요. 그리고 진짜 쪽에. 운동선수는 저기 지금 상체가 펌핑이 돼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이 운동선수분이시고 충분히 여기는 모델분이시다. 아, 라고 저는 날카롭습니다. 이 젓가락 행진곡은 제대로 사람의 마음을 태우셔서 기술 지수는 이쪽이 높아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펄펄 끓는 애절한 지수 이건 뭐 잘했던 못했던 떠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힌트.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클래식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 복면 가수 두 사람이 한 팀 판정단 여러분들 중에 두 분을 모셔서 한 팀 2대2 대결을 펼칠 겁니다. 아무래도 뭐 육중환 이런 분들 배제하고요. 네. 아, 배제죠. 네. 우리 저 유영석 씨나 우리 최성수 씨가 네. 두 분이 나가시는 게요. 아, 최성수 씨 일어납니다. 가볍게. 유영석. 자, 최성수, 유영석. 재빨리 나와서 정답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이 음악의 제목은 자, 따라서 자 정답을 외치시고 자 정답은 캐논 땡 아 됐어 캐논입니다. 아 젓가락 행진곡 조회가 있습니다 클래식에. 조회가 있네 진짜. 예 1대5로 앞서가는 복면 가수 팀이고요. 두 번째 문제 음악 주세요. 아 이거 나가 이제. 아, 최성수 빨랐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위하여. 그래요, 그래요. 예. 아, 최고. 예. 아, 이 정도 수준이면 육중환도 나가도 되는데. 아, 미안합니다. 종환 씨. 나 또 어려운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예. 자, 조금 난이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정답 빨랐어요. 젓가락 행진곡. 젓가락 행진곡 정답 빨랐습니다. 정답은 왕벌의 비행. 왕벌?
여왕벌의 비행기 아니야? 왕벌의 비행기. 왕벌의 비행. 정답이었습니다. 아, 정체가 뭐지? 정답이었습니다. 아, 그럼 제가요. 제가 요즘 저 클래식에 조금 좀 관심이 있거든요. 예. 제가 낼 테니까 이거 맞춰보세요. 어, 본인이? 예예. 예. 본인이 음을 낼 거예요? 네네네. 아, 좋아요. 그럼 정답 아시는 분 저 손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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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빰빰빰빰. 정답! 정답! 자, 정답! 정답! 정답은? 이제 카르멘! 정답! 아, 더 대단해! 그거죠! 예, 진짜 대단하시네요, 최성수 씨.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대2 동점. 아, 요거는 작곡가까지 좀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곡가까지. 자, 과연 최종 승자 누굴까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정답. 자, 정답. 어? 자, 앞으로 가세요. 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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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수. 예, 자, 정답은? 정답은? 결혼행진곡. 결혼행진곡. 작곡가는? 작곡가는? 베버. 아, 틀렸어요, 틀렸어요. 아, 자, 운명교형 나오세요. 운명교형 앞으로 나오시고. 오, 저걸. 야, 이거 알면 진짜 박식한 건데. 자, 운명교형 거 정답은? 결혼행진곡. 결혼행진곡? 베토벤. 아, 베토벤. 아, 이거 누가 만들었지? 결혼행진곡? 자, 누구지? 아. 자, 정답 외치시고 나갔습니다. 자, 운명교형 정답. 작곡가 결혼행진곡 누구예요? 바흐. 바흐 아닙니다. 바흐 아닙니다. 정답. 정답. 핸델. 핸델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이 작곡가 유명한데, 이 작곡가 유명한데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정답. 네 글자. 아, 정답. 최정수. 맨델스존. 맨델스존. 야, 맨델스존입니다. 맨델스존. 극적으로 맞히셨어요. 예. 자, 그러면 어떤 분의 힌트를 보시겠습니까?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이 낫죠. 자, 젓가락 예, 드립니다. 예. 젓가락 행진곡 힌트 앞에 보이세요. 올림픽. 자, 이겁니다. 젓가락 행진곡의 힌트는 이겁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오상욱 씨! 오상욱 씨! 오상욱! 자, 여기까지 추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여심을 사로잡은 젓가락 행진곡님의 정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실지 준비하신 솔로곡 들으시면서 정체 확인합니다. 큰 박수로 정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은퇴한 농구 선수 쪽으로 저는 김주성 선수 정도. 아, 김주성 선수. 앞에 보이세요. 올림픽. 자, 이겁니다. 젓가락 행진곡의 힌트는 이겁니다. 오상욱 씨! 오상욱 씨! 오상욱!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어, 너무 좋아.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감미롭다.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어느새 내 주변의 모든 걸 익숙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어. 마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예쁜 걸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 내 취향은 아니지만 네가 좋아하는 그 노랫말 하루 종일 화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잘해? 화면을 벗고. 와.
싸브르 펜싱팀 꽃미남 경객 오상욱 씨입니다.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오상욱. 내 주변의 모든 건 전부 색으로 내 맘처럼 피어나. 웃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하루 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이만하다 얼굴. 어쩔 수 없나 봐. 온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오, 네 생각이 나. 완전 완벽한데?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도쿄올림픽 남자 사브르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입니다. 이 선수가 바로 세계랭킹 1위 오상욱입니다. 좋아요! 빠르고 길고 정확합니다. 몬스터입니다. 대한민국 금메달! 금메달입니다! 어펜저스 금메달! 가면을 벗고 나서 역대급의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네. 예, 아주 뭐 시끌시끌했어요. 경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물론 야 체격적으로 정말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저 가면 쓰고 턱시도 입고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저 모델 같았어요. 아주 우월한 유전자십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운동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고 그때도 물론 멋있었지만 평소에 SNS 이런 것들 근데 상상을 했거든요. 멋있는 분이다. 근데 그 상상 그 이상으로 멋있어요. 여기는 초토화됐어요. 난리 난리. 우리 신봉선 씨가 오늘 생일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지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그리고 네 분이 모두 다 저 큰 사랑을 받으셔가지고 노래에 자신 있는 분 저 한 분만 좀 나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상욱 씨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항상 곤란한 거는 막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회식 같은 거 할 때 좀 네. 이제 노래 담당 노래가지고 아 예 주위 분들이 노래 잘한다고 얘기 많이들 하시죠? 아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멋있네. 펜싱에 대한 인기와 관심들이 국민 여러분들 더 높아진 것 같거든요. 실감하십니까? 많이 이제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비인기 스포츠잖아요. 펜싱은 귀족 스포츠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되게 뭐 장비가 비싸다 이래서 다가오지 못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예. 확실히 그 이게 뭐 남녀를 떠나서 그 펜싱이라는 스포츠가 진짜 집중력에도 좋고 사교 이런 걸로도 좋고 해서 한번 아 저도 가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죠? 다들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펜싱이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펜싱 동작을 한번 예 우리 저 펜싱의 인기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자세 한번 잡아보고요. 오른손에 칼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칼을 잡고 자, 펜싱 동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상욱. 자, 보이세요? 오우 예. 오우 예. 우와, 순식간에 오시네요. 흥! 야, 순식간에 옵니다. 와. 심풍했네요. 여기 특진으로 가시네. 오 야. 오 예.
마음 살짝 흔들렸는데 아주 멋진 동작을 봤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의 계획은 역시 운동에 좀 더 매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네, 앞으로 이제 아시안 게임도 이제 곧 있고요. 네. 파리 올림픽도 이제 앞으로 있으니까요. 그렇죠. 준비 계속 해야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노래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색다른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준 펜싱의 오상욱 선수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진 찍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찍어야 되는데. 아니요. 나가시죠. 나가시죠. 오 선수 나가시죠. 사진 찍으려고 나는 쫓아다니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가운데 가운데 오세요. 승희 님 옆에서.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면
중껑만님은 네.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예요? 사실 저 도복에 지금 속고 있는데 전례절례 약간 네. 요즘 이 야구 선수들도 이 너튜브 채널이 있어가지고 예, 예. 노래들을 많이 해요. 야구 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드디어. 아 야구 아니 투구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갑자기 왜 시켜? 아니 희관 씨가 너무 확신에 차서. 아니 투구폼 갑자기 왜 시키냐고. 그럼 여기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희관 씨 마음이 좀 꺾였으면 좋겠어요. 개인기를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중꺽마 이분이 진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불러드릴 텐데 고음으로만 고음으로 쭉쭉 올립니다.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 가수인 거지, 그죠? 가수야. 가수야.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 가수네. 이분들의 각오를 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중꺽마부터. 오늘 강이 되겠다는 저의 마음은 아무도 꺾을 수 없습니다. 어머. I'm on the next level. 널 결국에 내가 부셔. 오. 아프게 하라 나를 데려가둔 명예
님은 테크닉이나 뭐 음역대 높이로만 봤을 때는 가왕님이 부르신 것보다는 사실 더 어려운 곡들을 부르신 거는 맞긴 해요. 그런 면에서 또 높은 점수를 받지 않으셨을까. 가왕전에 도전하실 만큼 완벽하게 잘 봤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어려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이쪽이다라는 얘기죠. 맞죠? 중공마님은 열심히 그 에너지를 모아서 본인의 단독 콘서트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걸 보고 정말 복면가왕 나오길 잘했다. 이 무대를 제 눈으로 직접 보다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마음에 확 가닿네요. 이분의 정체를 이제 공개해드립니다. 왜 모르고 계십니까? 이분이 누군지. 어? 왜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가수라니까. 자 이제 중공만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야구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드디어 노래를 천재적으로 잘하시는 그냥 운동선수분이 아니실까. 고음을 힘 안 들이고 저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목소리에 고정하는 그 후작업이 있는데 마치 그게 성대에 달려있는 것 같이 저보다 선배님이신가 생각도. 자 이제 중권만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야야야야야! 와 이게 되는데? 이분은 바로 불꽃 같은 강속구의 국가대표 투수 야구 선수 최준용 씨입니다. 야구 선수 최준용 씨입니다. 뭐야? 가짜 아니야? 가짜 아니야? 신고 아니야? 최준용 씨입니다. 선수였어.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자이언츠 투수 최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공마의 정체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결국 유희관이 다 맞췄어. 이것 때문에 나왔네. 이것 때문에 나왔어. 축하해요. 나 얘기했죠. 나 부산 남자라고 얘기했지. 부산 남자. 부산 남자. 나 얘기했어. 부산 남자. 밥 못 나. 밥 못 나. 경상도. 그 어쨌든 유희관은 그냥 얘기했는데 사실 그 단초는 아까 박광선 얘기. 그러니까. 네. 네네. 내가 말할 때는 아무도 안 믿더니 정확하게 누가 다 의심했잖아 여기. 정확하게 롯데에 누가 잘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죠. 네. 설득력이 부족했어. 설득력이. 아 지금 김구라 씨 마이크 빼려고 했었거든요. 쑥 해서 이제 뭐 가야 되겠다 했더니 야구 선수 최준용 씨입니다. 아 그러네. 아 갑자기 또 궁금한 사람이 나가지고 이게 2024년 들어와서 아주 최고의 또 반전인데요. 그러네. 어떤 목표를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 이제 야구 선수분들이 2라운드까지가 최고 성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일단 목표를 3라운드로 잡고 왔는데 그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약간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야구계의 쾌거입니다. 와, 정말 대박이야. 예. 어떻게 저렇게 잘해? 와, 너무 잘해요 노래를. 노래 공부를 따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안 했고 그냥 좀 취미 생활로. 와. 와. 최준용 씨가 노래 잘하는 걸로 화제가 된 게 나얼의 바람 기억을 원키로 부르는 영상이. 아, 네. 원키로.
목소리가 있어. 화제가 될 줄 몰랐는데 이제 네. 그 당시 야구 팬분들께서 좀 저를 너무 이쁘게 봐주시고 해서 노래 하는 것도 좀 좋게 이쁘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저기 노래는 그 동료들 저 축가에서 좀. 아니 축가 정도를 하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아까워요? 오늘 현역 가수들을 누르고 올랐잖아요. 네. 우리가 투표한 거예요. 뭐 야구를 그만두게 할까요? 아니요, 야구도 하되 그 노래에 대한 재능을 너튜브 쪽도 있고 해서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네. 아까워요, 사실. 혹시라도 저 무슨 막 기획사에서 야구 그만하고 노래하자 그러면은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약돼 있어서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저는 야구 선수로 꼭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야구로 더 알리는 최준영이 되겠습니다. 아, 예. 야구 선수가 가왕전까지 왔어요, 여러분. 아, 진짜 대단하네. 프로 선수로 데뷔하자마자 주목받았던 선수고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보셨죠? 그 당시에 예, 기분을 한번 좀 여쭤볼까요? 일단 한일전이어가지고 너무 이기고 싶었고 우승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저희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이 배웠고 다음에 붙었을 때는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도 야구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좋네요. 최준영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게 된 건 노시환 선수 덕분이다. 어떻게 노시환 선수가 뭐 노래를 가르쳐 주던가요?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운동을 마치고 샤워실에 가면 항상 흥얼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노시환 선수였는데. 이제 그때부터 매일 30~40분씩 서로 그냥 빨리 먹고 1대1로 트레이닝 받으면서 재한이 형한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고음을 잘 못하는 그런 좀 발성이었는데 재한이 형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뭔가 목이 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 아까 그거 맞는 얘기 많이 했네. 그러니까. 아니 끝날 때 되니까 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야. 내 옆에서 봐도 설득력 있게 했어요. 미안해요. 창피합니다. 저는 여기 나와서 한 표 받았거든요. 하지만 미칠 것 같아. 질문이 있는데요. 애국가는 어떻게 연습하시게 된 거예요? 거기서 진짜 가수였는데? 가수 소양 씨 애국가를 보고 이제 샤워실에서 연습했습니다. 와, 샤워실에서 소름이다 진짜. 태어난 사람 태어나라. 노시환 선수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서요?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고맙고 일단 저보다 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못한 과항을 다음에 시한이 형이 나와서 꼭 한번 해줘. 야. 그때도 저기 시관에 좀 불러요. 네, 그때도 부를게요. 맞추나 못 맞추나. 아니, 그때는 얘기에 귀를 기울일게요. 귀를 기울일게요.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롯데자이언츠가 너무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어서 빨리 우승을 하고 싶은 바람도 있고 이제 우승할 때 제가 주역인 선수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준비를 하겠고 노래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자 롯데자이언츠. 오늘 그라운드를 넘어서 무대까지 완벽하게 접수한 최준영 선수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아니 이 노래는 이은미 선배님 노래다. 햇살이 눈부셔 눈을 감고 말았죠. 흐르던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 이런 못난 가슴아. 왜 혼자서 나 멈출 줄 모르니. 사랑해서 후회 없다던 사랑해서 보내준다던 잔인한 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별했죠
날 지운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 울죠. 당신 없는 나 이렇게 살아요. 대박. 와. 사랑해서 후회 없다던 사랑해서 보내준다던 잔인한 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싫은데 서러움에 내 맘이 무너져요. 정말 지운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 울죠. 당신 없는 나 어떻게 살아요. 1라운드 뒤에 곡 대결 첫 번째 조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이 계절에 정말 또 마음 또 애절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은 독보적인 소울 보이스죠. 유성은 씨 어떻습니까? 이 두 분 중에 네. 유성은 씨 마음을 좀 녹였던 예, 마음에 들었던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지. 노래를 너무 잘하는 남자와 노래를 좋아하는 여자의 헤어지는 그런 이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별하는 느낌은 잘 아주 잘 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저는 계란빵을 겨울에 계란빵 먹는 거 좋아하는데 네네. 네, 계란빵님께서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셔서 너무 좋은 무대였습니다. 네네. 아 확실히 그 저 표현이 진짜 완곡하네요. 네네. 가수냐 비가수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노래를 아주 잘하는 남자 노래를 좋아하는 여자 예예. 모든 게 좀 예, 함축돼 있네요. 오빠도 좀 배우세요. 그런데 저는 그 느낌 자체가 약간 그 부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부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한 40대 50대 정도 되면은 남편이 왠지 아내한테 위축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 우리 저 계란빵님이 들어올 때 보니까 약간 위축돼 있는 경직돼 있는 맞아 맞아. 그거는 뭐냐 오랜만에 방송을 하던가 어허. 아니면 저런 옷차림 같은 걸 입어본 적이 없는 어허. 왠지 모르게 어색해. 아. 근데 노래 실력은 엄청나.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 가수 같은 그런 느낌 나요. 그리고 가면도 사실 뭐 옛날 계란빵이니까 그리고 이분은 예. 들어오는 게 너무 당당한데 노래 실력은 그거에 비해서는 네. 제 기대는 못 미쳤는데 그러니까 저분 제가 보니까 무슨 배우나 예. 무대에서는 연극 이런 거 많이 하는 탤런트나 배우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예. 예. 근데 정말 네네. 남다른 발성을 가지고 계세요. 발성이 그래서, 남달라요? 예. 그냥 저렇게 높은 부분에서 힘을 쫙 받아서 내 지르는 것 자체가 이분의 발성은 트인 거거든요. 네네. 맞아. 그래서 약간 연기할 때의 발성, 연극 예. 무대에서 꽤나 극장을 채우셨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 성량이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좋죠, 좋죠. 그래서 저도 연극을 하시지 않았을까. 아, 연극 배우 쪽으로 지금 갑니다. 저는 예.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갑자기 예. 왼쪽에 붕어빵님은요 헬스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 이분이 지금 굉장히 피지컬이 좋다. 나도 그 생각했어요. 이 세 분 중에서 몸이 제일 좋으세요 지금. 가장 좋으세요. 진짜로? 어떻게 보여드려 어떻게? 참아 친구야.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 쪽에 요쪽이 아닌가. 헬스 트레이너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근데 어깨가 분명히 저 우리 붕어빵님을 제가 아는 분 같아요. 주위에 심진아 씨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예.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저 똑같은 어깨를 갖고 계신 여배우가 계세요. 아하.
운동 열심히 하는 배우. 네. 주위에 있어요? 네. 이미도 씨. 이미도. 완전 똑같아요. 이미도 씨. 근데 이미도 말고 저는 그 배우 중에 그 김재화 씨라고 있습니다. 김재화. 아, 김재화 괜찮아. 김재화. 김재화가 괜찮은 것 같아. 아, 근데 지금 뭐 비가수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비가수 치고는 노래 실력이 상당하지 않았나. 유영석 씨, 괜찮지 않았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이 붕어빵이 이분이 부족한 건 그 디테일에서 약간 부족한 거지 소리에서 부족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그런 힘을 가지신 목소리라 네. 이분 역시 뭐 가수는 아닐지 몰라도 절대 음악하고 동떨어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도 같아요. 헷갈려. 그 친구들에서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인데 이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요. 예. 저는 오히려 붕어빵 분은 나이가 굉장히 어리는데 홍성훈 씨도 나왔지만 연관이 있는 분이 나온 게 아닐까 스포츠 쪽으로 그런 좀 추리를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붕어빵. 이게 사실은 저 때는 이제 붕어빵, 잉어빵만 먹었는데 요즘에 MZ 세대들은 붕어빵에다가 저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이렇게 드신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빵빵하게 채운 힘을 가지고 어깨 힘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답니다. 판정단 분들 중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붕어빵님의 어깨 힘을 한번 좀 느껴보시면. 와 진짜로?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보는 순간 네네. 어깨랑 2, 3두가요. 맞아요. 네. 범상치 않아요. 아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네. 홍성훈 씨 한번. 아 너무 큰 사람이 나가는 거 아니야? 아유 어깨가 장난 아니네. 들어요? 어깨가 장난이 아니에요. 벌써? 예. 아이고. 그럼 요거는 어깨치기 말고 어깨치기 말고 밀어치기 한번 합시다. 아 빼는 거 없이. 아 그래. 아 밀어치기 괜찮습니까?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자리 잡으시고. 괜찮겠어요? 괜찮겠어? 줘봐.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예 손바닥 밀치기 하나 둘 셋. 잠깐만. 진짜야 뭐야? 에이. 진짜야? 아 진짜야. 진짜야? 진짜. 다친 거 아니에요? 뭐 꼼지해. 다시 해봐요.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야유가. 에 진짜. 야유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2차 시도. 하나, 둘, 셋. 와 진짜 세. 진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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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세. 여기까지. 진짜 세. 여기까지. 아 근데 세 보이긴 해 진짜. 꿈쩍을 안 하네. 꿈쩍을 안 해. 근데 진짜 손뼉이 부딪힐 때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네네. 아 그리고 이번에 느꼈어요. 그 스포츠인의 그 승부욕. 와. 그죠. 잘 보셨습니다. 아주 승부욕이 대단한 분이세요. 내가 보니까 저 수영 쪽 아니야 수영 쪽? 어? 붕어. 물. 수영. 수영. 붕어. 예 붕어도 잘 보시고. 자 그렇다면 이분 붕어빵님 정체를 확인해 드립니다. 진짜 궁금하다. 준비하신 솔로곡 들으시면서 함께 확인하시죠. 큰 박수로 정해 주십시오. 정말 남다른 발성을 가지고 계세요. 연극 무대에서 극장을 채우셨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어깨가 굉장히 넓습니다. 맞아요. 이미도 씨. 이미도. 김재화 씨라고 있습니다. 김재화. 아직도 내가 네 거라는 착각은 그만. 예전에 그때 내가 아니야. 아침이 밝는 소리에 꽂힌 저만 지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려. 왜 I'm sick and tired 너의 윗선에 어설픈 liar. 이제 좀 꺼져줄래. I think I'm going crazy. I think I'm going crazy. 더 비참하게 굴지는 마. 사라져 저 멀리. 나나나나나나 구차하게 울지는 마. 다 잊어줘 영원히. No no listen.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어. I said I wanted two and three and four. Ooh,
아이스크림 붕어빵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영 400m 한국 신기록 국가대표 출신 수영 선수 정유인 씨입니다. 정유인 씨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어 I said I wanted to wait three and four Ooh,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Wanted to wait three and four Ooh, game over, game over Ooh, game over 대표 수영 선수 정유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네, 지금 한국 신기록 경신을 했네요. 정유인 선수 3분 42초 8. 정유인입니다. 수영할 때 좀 몸에 딱 달라붙어서 제 손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예, 스웨터를 입으셔도 아, 이 남다른 피지컬은 숨길 수가 없나 봅니다. 아니 이제 우리 저 유인 씨만 있었을 모르는데 예. 옆에 이제 그 김성주 씨의 좁은 어깨 그리고 그 옆에 저분만 있었으면 우리가 몰랐지. 근데 아, 옆에 예. 그 빈약한 어깨 남자들이 두 명 있으니까 예.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아, 저분이 좀 남다르다. 그러게요. 아, 뭐 이런 거죠. 제가 본의 아니게 힌트를 드리게 됐네요. 빈약한 어깨들? 피지컬뿐만 아니라 목소리 듣고도 발성 보고 많이들 놀라셨는데 수영할 때 그 저 폐활량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이제 폐활량 때문에 발성이 커진 것도 있는데 네. 수영장 자체가 50m 풀이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제 응원을 할 때 소리를 많이 지르다 보니까 네, 터득이 맞아.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성이 트인 거군요. 네. 정유인 씨가 오늘 뭐 남다른 피지컬로 관심을 모았는데 실제로 그 셀카로 찍은 사진이 이게 좀 정말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수영 선수들 중에서도 어깨가 넓고 팔 근육이 되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셀카 찍으면서 뽀빠이 포즈를 취했어요. 그게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이제 사진이 합성이 아니냐 네. 어떻게 저 팔뚝의 크기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팔뚝만 봐도 알아보시는 네,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베이글이라고 하잖아요. 몸에 굉장히 좋은 분들을 근데 저는 귀여운 얼굴하고 예. 그렇지 못한 근력을 합쳐서 베이근이라는 네. 베이근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유인 씨 보고 저 여자 마동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맞아요. 뭐 어째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해서 너무 반갑네요. 여자 뽀빠이 남자 올리브예요.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커플이네. 우리 제법 어울려요. 예. 그럴 수도 있네요. 예. 지금 대한민국 신기록을 세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멋져 멋져. 처음으로 뛴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요. 2019년도에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개영 400m를 저희 팀이 같이 한국 신기록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때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남자 쪽에 이제 박태환이 있었고 네네.
여자 수영에는 예전에 이제 최윤희 선수 있었고 이제 정유인 선수가 있고 전설이지.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어우 수영 네. 대박이 났잖아요. 네, 예, 그거 보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직접 뛴 건 아니지만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수영은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수영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예. 덕분에 수영 선진국이야. 아, 후배들과 같이 경쟁하면서 네. 수영하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 어떤 목표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기록을 도전을 했는데 안 되면은 큰 상실감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마다 운동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즐기면서 하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기록도 좋아지고 메달도 따고 이러는 순간들이 와서 수영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즐기면서 하고 싶습니다. 네. 아, 멋있다. 마인드 멋있다. 그러네요. 오늘 멈추지 않는 노력으로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빛낼 정말 목소리 좋은 수영 선수 정유인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마다 서네 난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뜯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가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다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니야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죠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덮여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예쁘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파란색 그 사이 3초가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덮여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연습생 아니에요 연습생? 우선은 그 리듬을 우리가 또 배울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배우는 게 발로 이렇게 리듬을 타지 말아라. 네, 발로 이렇게 하면 약간 조금 이제 그렇게 보인다. 근데 이제 그거를 타는 모습에 있어서 가수는 아닐 것이다. 비가수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이 아닐까. 홍성은 씨 이쪽은 래퍼고. 네 래퍼고. 네. 우리 저 리듬 체조분은요. 예. 배우분 같아요 느낌이. 리듬 체조는 가면 벗어도 저럴 것 같아요 얼굴이. 그 사실은
그 당당하고 씩씩했어. 그래서 그 즐기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리듬 체조를 좀 궁금하게 생각해요. 아. 리듬 체조. 배우분이시거나 배우. 네. 아니면은 진짜로 뭔가 체조 같은 걸 하시는 분이 아닐까? 자세가 너무 꼿꼿하시고 예쁘셔서 100% 무용을 하신 분인 게 저런 몸통은 웬만한 사람한테서 나올 수가 없는 몸통이에요. 예. 발레를 전공하지 않았을까? 유영석 씨. 노래 들으면은 약간 저 성격도 조금 보이고 그러잖아요. 성격이 나와요? 리듬 체조 이분이 그 파란 불 막 깜빡거라도 절대 뛰지 않는 그런 여유가 있네요. 리듬 체조 이분 네 그 마이웨이가 네네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노래를 떠나서 전 이분한테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야, 그래요. 리듬 체조입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 이분이 궁금해. 리듬 체조 가까운 분이 영상 힌트를 보내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나와주십시오. 누굽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희입니다. 우선 리듬체조님은 저에게 선생님이세요. 제가 연기적으로 도움을 좀 받고자 수업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연기? 연기자야. 두 번째로는 리듬체조님이 정말 이 분야의 탑이기 때문에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오늘 공명가왕에서도 정말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들 리듬체조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화이팅! 네, 유희 씨 고맙습니다. 방금 돌아섰을 때 등이 근육이 아주 잔 근육이 자갈자갈했어요.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에서 헬스장 관장으로 나와 유희 씨가. 그쵸? 호시민의 각자 도생 헬스 트레이너 변신한 유희 등 근육. 이 유희 등 근육을 아, 저 사람이 대역을 했구나. 맞네. 맞아, 저 사람 등이야. 저 사람 등이야! 이 사람 등이라고요? 저 사람 등이라고! 등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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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대한민국 탑이라는데 등대역 대한민국 탑이에요, 이분? 누구시지? 드라마. 화이팅!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 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추억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죽을 힘을 다해 빛나리. 소녀 같다. 자, 이제 리듬 체조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이분은 바로 1위 대한민국 육상 넘버원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육상 여신 김민지 선수입니다. 저분이군요.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육상 선수 김민지입니다. 네네네. 대한민국 육상을 이끌고 있는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와, 오늘 노래 부르시는데 어떠셨어요? 좀 부담스러우셨죠? 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예. 누구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요. 처음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 안 부릅니까? 운동만 좀 해가지고 중학교 때 이후로 노래방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중학교 때 이후로. 말할 땐 운동선수네. 근데 뭐 운동 실력도 운동 실력이지만 특별히 중계 영상에서 눈에 띄는 외모로 관심을 지금 받는 상황이거든요. 와, 진짜 예뻐. 운동 선수 역할하는 배우 같아요. 시합 때 맨날 고글을 쓰고 뛰는데 어느 날 영상을 봤는데 저 고글 쓴 영상밖에 없는 거예요. 제 얼굴이. 제 20대 꽃다운 청춘을 얼굴을 가린 상태로만 있으면 좀 아쉽다 해서 다음 시합 때는 고글을 벗고 뛰어보자 했는데 네. 제가 유튜브에 다 박제가 된 거예요. 썸네일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가 좀 스타가 됐습니다. 네네네. 네. 오. 야, 그걸 봤어 내가. 그걸 내가 봤어. 스타 탄생이네. 국상 스타 중에 예전에 임춘혜 선수 예, 이제 기억이 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MZ세대의 육상 선수거든요. 아니 그냥 진짜 우리나라 그 육상이 사실 이제 뭐 비인기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스타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지 선수한테 붙은 별명이 이제 육상 여신, 네. 육상계의 카리나, 카리나, 에스파, 네. 에스파. 맞아, 맞아. 닮았어요 좀. 예.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괜찮죠? 처음에 3개월 정도 정말 좋았어요. 점점 너무 부담스럽고 미안해지더라고요. 카리나 씨한테. 카리나 씨한테 아, 미안해져요. 이 자리를 빌려서 카리나 씨께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아 예. 겸손까지 있어. 유희 씨가 힌트 영상을 보내줬거든요. 유희 씨하고는 어떤 친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유희 언니가 이번에 드라마 하고 있는 효시민의 각자도생에서 헬스 트레이너지만 전 육상 선수예요. 맞아.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헬스 트레이너까지밖에는 몰랐어요. 처음부터 봤어야지. 그래가지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제가 예쁘게 뛰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아, 네. 뛸 때 예쁘게 뛰는 모습 있고 조금 추하게 뛰는 모습도 있습니까? 네. 그것도 좀 달라요? 아, 조금 달라요. 보여드릴까요? 예예예. 어떻게? 예 어떻게? 원 포인트 레슨. 잘 보세요. 달리기 할 때 예쁘게 보이는 방법. 예. 자, 아, 멀리 응시해. 자, 그렇죠. 오! 차트 나온다. 오! 차트 나온다. 멋있어. 오! 팔을 많이 휘졌네. 차트 나온다. 멋있어. 폼 미쳤다. 아, 비결입니다, 여러분. 경력이 이제 14년 차 현역 육상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본인이 좀 이렇게 많이 기억에 남는 그런 뭐 경기라든가 어떤 게 있을까요? 2019년도에 100회 전국체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거기서 1등 하셨죠? 네. 제가 1등 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원래 뛸 때는 관중석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그날따라 6레인 진천구청 김민지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정말 열심히 뛰어서 제 개인 신기록도 세워가지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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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 부끄럽긴 한데요. 너무너무 궁금한데 혹시 런닝머신 뛸 때 레벨 뭘로 해놓고 뛰시는지 진짜 너무 궁금하긴 하거든요. 10 정도로 뛰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막 무지하게 막 달리는 건 아닌데 대신 40분 정도 뛰니까 40분을요 그렇게? 네. 아 40분을 계속 뛰어요? 네. 와 그건 장난 아니지. 아 그럼 힘들죠. 대단합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역을 하면서 방송을 하니까 제가 아무래도 은퇴할 거다, 제 금방 은퇴하겠네 이런 소리를 하세요 다들.
근데 저는 육상이 너무 좋고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인드 멋있다! 멋있다! 진심이 담긴 노래를 들려주면서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육상선수 김민지 씨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멋있다! 육상 여신 화이팅! 남산 남행 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물로 외국인 외국인 남자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속에 그때만의 그 사랑 말이 없던 그 사랑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은 사랑했어요 좋은 날은 뭐 트로트 가수나 해보자 또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했어요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마이크 분은 왠지 용병. 용병? 네. 뭐 이렇게 야구 선수 같은? 아 용병이면 외국인 얘기하시는 건데?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외국 사람 네, 얘기하는 건데. 외국 아까, 사람 중에서도 네. 이제 제가 보니까 더원 씨는 이제 그 야구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너무 안정적이신데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셨다라는 느낌은 없었지만, 예. 너무 즐기는 무대가 동작도 너무 뭐랄까 완성도가 있는. 흥이 있으신 분이에요, 흥이 그죠? 정말 장난 아니셔서. 예. 운동 선수보단 연예인이니까. 외국 사람입니까?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아, 윤상식이 좀 다릅니다. 라이언 전 작곡가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번에는 좀 쓰면서 기술적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죠. 그 아이쿠님 먼저 말씀드리면 아이쿠! 저도 이제 외국 한국에 있는 아이돌 외국 친구들 많이 녹음을 해봐서 씨름을 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깜빡깜빡을 깜 깜빡 깜빠라고 지나갔고 근데 거기도 호남선을 호남선이라고 했거든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은 열차에 그래서 외국분이 아닐까라 생각을 했는데 예. 국적은 저희가 못 좁히나요? 국적이요? 예. 남유라 하면은 그 뉘앙스로 봤으면 중국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중국 사람 느낌이 네. 많이 났다. 중국 사람. 예. 예. 형체를 확인합니다. 이분은 누구실지 준비하신 솔로곡 들으시면서 정체 확인합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왠지 용병, 야구 선수 같은 호남선을 호남슨이라고 했거든요. 그 뉘앙스로 봤으면 중국 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중국 사람 느낌이 네. 많이 났다. 너무 걱정하지 보라듯이 살아보자
사치일 뿐이야 다시 시작해볼게 나 어제 또 울었어 나 어제 또 슬펐어 왜 이런 바보를 사랑한 거니 네 마음이 예뻐서 네 사랑이 고마워 이제 네 손을 잡고 다시 태어날 거야 자 이제 아이콘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진짜 궁금하다. 야, 제일 궁금하다. Where are you from? 누구야? 진짜 궁금해. Who are you? 이분은 바로 태풍 같은 드리블로 코트를 장악한 1세대 귀화 농구 선수 전태풍 씨입니다. 주신 이 사랑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이 사랑을 널 위해 노력해볼게 널 위해 살아 약한 마음 다운 모든 버릴게 우리의 사랑을 위해 너의 손을 잡고 놓지 않을게 사랑하는 내 사랑 바보야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아 전태풍. 아, 안녕하세요 전태풍입니다. 예. 전태풍의 스킬. 자 빠르게 직접 올라갑니다. 도전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태풍 태풍을 칠 수 있어요. 예.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나 누구야? 데디. 솔로곡으로 부른 바보에게 바보가 이 노래도 저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라고 들었어요. 네, 뭐 이 가사 보면 제 마음이 너무 맞추는 것 같아요. 옛날의 마음. 옛날 마음. 근데 그거 때문에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고 예. 최대한 이쁘게 와이프 위에서 부르고 싶었어요. 마음이 예쁘다. 복면가왕을 준비하면서 아내 몰래 육아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행복했다. 요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 왜냐면 우리 애기 셋이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면 정신 없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솔직히 농구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아, 그럼 그럼요. 육아 예 힘들어요. 이 2주 동안 휴가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 예.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집에 나가서 너무 편했어요. 최대한 이쁘게 와이프 위에서 실력 발휘를 다 제대로 한 것 같습니까? 100% 다 냈어요. 100% 다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잘 못해? 아 못해요. 이 정도가 최고야. 예, 앵코예요. 앵코. 여기까지 예. 앵코. 아유 행복한 사람이야. 앵코야 맞아. 땀까지 나와요 지금. 네. 땀까지요. 예. 아 너무 좋아. 판정단 분들 중에 이분의 표만큼은 꼭 받고 싶었다. 김구라 씨입니다. 아유 뭐 내 성격 알잖아. 받고 싶으셨어요? 네, 진짜 받고 싶어요. 왜냐면 왜? 우리 저번에 라디오스타 같이 했을 때. 제 첫 방송에서 너무 긴장했어요. 예 맞아요. 그때 방송 너무 재밌게 했어요. 걔도 너무 잘 챙겨고 재밌는 얘기해서 그 긴장 느낌 바로 풀렸어요. 아 그래요.
라스는 라스고 또 복면가왕은 복면가왕이다 해서 예. 저는 뭐 주진 못했습니다. 아, 표 못 주셨네. 아, 그래요? 아, 전태 부지 아니고 투표 안 했나 봐요. 예. 아, 또 표가 꽤 나왔는데 그래도. 아, 가슴 약간 깨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태풍 씨. 예. 저 이쪽이 또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요, 예. 그렇죠. 라디오스타는 라디오스타고 복면가왕은 또 복면가왕. 아, 맞아요. 또, 아,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네. 아, 앞으로 제2의 전태풍을 키워보는 게 꿈이라고 네. 얘기하셨거든요. 제 꿈은 이거 한국 농구 문화 조금 바꾸고 완전 발전해야 돼요. 근데 제 생각은 애들 부쩍 가르치면 나중에 그 애들 성인 되면 저기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제 꿈이요. 아이들에게 농구를 좀 많이 열심히 가르쳐 보고 싶다. 네. 무조건요. 예. 무조건. 예. 자, 여러분 은퇴 이후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전태풍 씨입니다. 앞으로의 도전도 여러분 응원해 주길 바라면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목소리 좋다 이 사람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가수시다 저번에 너무 잘하는데요?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그것으로 족한 거지 나 하나 힘이 된다면 내게 며칠 사이 사실 이제 그저 채용상으로는 셰프 중에 우리 저 우동을 잘 만드는 우리 정호영 셰프도 좀 생각이 나고 배가 걸어날 때 출렁출렁 되는 거 보니까
연예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연예인이 아니에요. 저도 출렁대고 다 하는데 예, 예. 감성이 아니다. 감성이 예. 연예인 감성이 아니다. 네, 연예인 감성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한만 봐도 이 몸 두께나 네. 그런 게 운동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운동선수? 배가 나와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예. 골프랑 야구 있습니다. 야구? 야구 중에 저렇게 노래를 그럴싸하게 하는 가수가 누군가를 지금 머릿속에 되뇌우고 있는데 어깨가 약간 떨어졌잖아요. 어깨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 선수 중에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운동선수예요? 예, 예. 운동선수입니다. 예? 유? 어? 류? 유희관. 유. 예, 예. 아, 지금 운동선수 쪽으로 지금 막 예, 급격히. 김효환 씨? 김효환 씨, 운동선수. 몸이 굉장히 비슷한 건 맞습니다. 비슷해요. 네, 네 비슷한 건 맞는데. 예. 아, 운동선수는 저는 그래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유희관이라 그래도 이 배는 아니다. 은퇴를 했는데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지? 네, 얼마 안 됐는데도 저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네. 정말 놔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놨어요.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면은 완전히 놔버렸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분과 관련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인과의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신지 그리고 이분의 지인으로는 누가 전화를 받으실지 전화 주세요. 자 신호가 갑니다. 신호 갑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동방신기의 최강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의외의 인물이 나오네. 아, 최강창민 씨.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분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유쾌하고 또 유머러스하고 아, 맞네. 네. 아, 최근에 저 이분 우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아 그래. 아, 은퇴할 때 울었어. 아, 힌트를 많이 주네. 아, 그 울었을 때 뭐라고 위로해 줬어요? 울지 마라.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뭐 햄버거 몇 개 먹어요? 많이 먹는지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실루엣이 많이 먹을 것 같죠? 맞아요. 아, 많이 먹는 걸 본 적이 없답니다. 이분이 활짝 웃으면 잇몸이 보이나요? 야, 제 기억으로는 약간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아주 창민 씨가 히트 많이 줘. 네. 또 다른 인물일지 준비하신 솔로곡 들으시면서 정체를 확인합니다. 큰 박수로 정해 주십시오. 몸 두께나 네. 그런 게 운동선수가 아닌가 운동선수! 싶어요. 어깨가 약간 떨어졌잖아요. 운동선수예요? 예, 예. 운동선수입니다. 예? 류? 어? 류! 아, 류! 아, 류! 이분 어떤 분이세요? 아, 최근에 저 이분 우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그래. 아, 은퇴할 때 울었어. 아, 힌트를 많이 주네. 유희관. 유. 오. 태양을 피하는 방법. 아, 비. 오. 나온다.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누군가 나 알아보면 왜 웃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너무 싫어서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 계속 내 위에 있고 너를 너무 아무리 애를 써도 넌 내 안에 있어. 자 이제 마들렌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지금 정원관 선배님 아니냐고 지금. 정원관 형 아니야. 아니야 키가 커. 이분은 바로 8년 연속
1승을 달성한 대표 좌완 투수 전 프로야구 선수 유희관 씨입니다. 던 그 두 손 그리워하는 게 너무 싫었어 너무 싫었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웃고 얘기를 나누면서 잊어보려 했지만 또 다시 눈물이 흘렀어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 계속 내 위에 있고 너를 너무 싶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넌 내 안에 있어 모두 다 내가 잊은 줄 알아 하지만 나 미칠 것 같아 너무 잊고 싶은데 지우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준비했다 준비했다 준비 많이 했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넌 내 안에 있어 Come on you 아 귀여워 너무 깊이 밖에 뺄 수 없는 가시까지 너무 깊이 다쳐 나올 수 없는 상처까지 너라는 사람 도무지 지워지질 않지 헤어져도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눈물로 너를 다 흘려서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야 끝없이 울어 내 눈물 강을 잃어 울 정도로 많이 울었어라도 너를 잊고 제대로 살고 싶어 제대로 살고 싶어 제대로 살고 싶어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복면가왕을 너무 사랑하는 전 야구선수 유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깝쪽 삼진입니다. 삼진 아웃! 삼진 아웃! 또 기가 막힌 돌아구네요. 유희관은 데뷔 12년 만에 통산 100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제 또 인생 또 멋지게 살아야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눈물의 은퇴식 이후에 많은 방송에서 섭외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복면가왕의 은퇴 이후에 제일 먼저 나가고 싶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야구 할 때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복면가왕을 보면서 많이 힐링도 됐었고 예. 많이 웃을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 나올 수 있게 된 게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게. 네네네네. 솔로곡으로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네. 선곡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워낙 또 비 씨를 너무 좋아하고요. 항상 어디 분위기 띄우는 자리나 노래하는 자리에서 항상 불렀던 곡이어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불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배만 아니었어도 안 걸렸을 텐데 배가 문제네요. 배가. 배가 연예인 배가 아니다라는. 예. 아이키 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유희관 씨의 이춤솜 씨. 오히려 그 말씀하신 배가 그룹을 더 살리셨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태양을 피하는 거 딱 인트로 빡 나오는데 스텝을 이렇게 원투 원투 밟는데 이게 한두 번 하신 솜씨가 아니거든요. 아 너무 좀 부럽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이건 진짜. 믿어도 됩니다. 예예. 예. 은퇴 이후에 방송국 쪽에서 이제 프로포즈를 많이 받고 있고 야구 해설위원을 해달라는 제의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유희관 씨인데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네네. 네, 여기 복면가왕 여기 패널로 나와서 판정단 판정단으로 나오고 싶어요. 예예예. 예, 예. 제가 뭐 김태술 선수나 김현 선수 하는 거 봤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약하더라고요. 네, 많이 약해서 요즘 거 전지 네. 운동 선수끼리 전쟁이야. 네,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서 이제 야구 쪽에도 제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산다라박 너무
팬이어가지고요. 예, 예. 꼭 옆자리 한번 앉았으면. 자리까지. 네. 자리까지 거기, 딱 정해서. 거기 옆에 꼭 한번 앉고 싶습니다. 옆자리 김구라씨, 김구라씨. 네, 뭐. 김효한 씨하고 김태도 씨 바짝 긴장하셔야 되겠어요. 그 처음에 예능을 들어왔을 때 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왔었고 만만하게 보는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진짜 아하, 전쟁이기 때문에. 자체 경쟁이 아니고 네. 대단하네. 저렇게 춤 맞춰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저래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 급하신 거 말고 수영장이 아니에요. 전쟁이야. 두 분 중에 급하신 거 말고. 지금 제가 예능을 한 8개월 정도 먼저 하고 있는데 와서 네. 한번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아 내가 경솔했구나. 내가 그냥 야구계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 하실 수 많이 많이 흥분하셨네요 선배님들이. 오, 예. 네. 산타라 씨 옆에 앉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경험해봐라. 저 두 분은 못 앉았지만 제가 꼭 앉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예 전쟁입니다. 네. 야심차입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마운드 위를 떠나서 오늘 이렇게 예능 무대의 첫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유희관 씨의 또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있다. 잘했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오?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등장하실 때 제가 이분은 래퍼야, 걸음걸이가 래퍼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노래를 하자마자 너무 반전인 거예요. 네. 예상치 못했던 터프한 목소리가 나오시면서 뒷짐을 지고 뭔가 시크하게 그냥 부르시는 모습이 정말 그러니까. 멋있더라고요. 네.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정말 미스테리예요. 진짜 이분이 가수일지
래퍼일지. 근데 음악 하시는 분은 확실하거든요. 예예. 예. 음악 쪽에 계신 분 확실하고. 확실하죠. 아이스링크 이분은 그냥 가왕이신 것 같은데. 어, 가왕급이에요. 네, 무대를 막 갖고 노시니까. 네. 예, 네,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아 그래요. 예. 어, 신봉서 씨 왜 이렇게 예, 인상을 쓰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 아니 그 스케이트님의 목소리가 네. 너무너무 익숙한데 익숙하죠? 저만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분의 목소리의 익숙함은 노래 속에 담긴 목소리가 아니라 말할 때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아하하하. 그래서 가수처럼 노래를 잘 하시지만 예. 본업은 가수가 아니실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본 느낌의 목소리예요. 아하. 네. 그 사람 있잖아요. 예, 하나의 예. 생각에 꽂히면 아까도 풍자를 김수영, 샘 해밍턴으로 봤듯이 예. 이럴 때는 잠깐 환기를 해야 됩니다. 환기요. 잠깐 저기 이렇게 LED에 흘러가는 가면을 잠깐 보고 있으면서 예. 정신을 조금 다른 데로. 지금 제 멘탈 관리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사실 주목하고 싶은 게 이쪽은 가수예요. 근데 이쪽이 제가 봤을 땐 임재범 씨 노래할 때 맨 마지막에 떠날 할 때 약간 예전에 그 정성호 씨 모창을 했어요. 어머 똑같아. 그런데 가수라면 사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노래는 잘하고 가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노래를 한 20년 가까이 불러보신 분 같아. 아니 근데 지금 한 부분을 뭐 그렇게 따라했다고 하시는데요. 네네. 정작 그렇게 했으면 따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노래인데 굉장히 독창적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 노래를 흔히 말해서 너무 많이 불러서 갖고 노는 거지. 예, 이 노래 너무 임재범 감상하기... 덕후라는 얘기지. 아 그 누구 덕후는 다 저 정도 하게. 덕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본데요. 이소룡 영화 덕후 있잖아요. 이소룡이 어떤 대사를 한 것까지 다 기억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서 있는 자세라든지 저런 애티튜드도 나 아실 거 없어 하는 그런 애티튜드는 사실은 가수는 아니고 예. 연예인도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예. 저도 이제 저번 달에 저 자리에 있었는데요. 1라운드에서 떨어지면 너무 쪽팔리기 때문에 가수들은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자세로 서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여유로우신 거 보니까 그래. 그리고 일산 사시는 거 같아요. 진짜 집 앞으로 슬쩍 오신 듯한 애티튜드셔가지고 집에서 그냥 바로 나오신 거 같은. 자 그러면 개인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가면 이름과 어울리는 합동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아이스링크 위에서 추는 스케이트 댄스를 보여주실 텐데요. 자 준비하시고 음악 주세요. 완전 부끄러워하네. 이분이 잘 추네. 자, 우리 쪽인가? 그죠? 저 뒷짐지는 여기서 많이 본 뒷짐지는 것 같아. 뭐 야구 선수 중에서 노래 저렇게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이대형이라든 이런 친구들 잘하는데 노래 잘하는 애들 많아요. 우리 잘하는 애 누구 있냐면은 롯데의 그 최준영, 노시환 이런 선수들 노래 진짜 잘하거든. 네네. 아니 근데 양준혁 씨가 얘기하니까 자꾸 굳었어. 표정이. 저 봐봐. 뭐 표정이 뭐가 보여? 표정이 아니 뭐 거짓말을 해도 뭘 어디 표정이 뭐야? 표정이 어디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요. 뭘 봐봤어요? 조금 약간 쓱 이렇게 하고 아 좀 정경이 어 그렇다니까. 어 그러네. 우리 쪽인가? 노래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죠? 많아요 많아요. 아, 아까 저 뒷짐지고 있었는데 손이 앞으로 모아졌네. 네 손의 위치가 달라졌네요. 아 네. 내 혹시 후배인가 그러면은? 후배 중에 좀 저문매 갖고 있는 후배가 있어요. 얘기하세요. 있어요. 얘기를 하세요. 네, 저기 네. 억지로 짜내지 마시고.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 아니죠? 혹시 다리가 빠른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왜냐면 그치 왜냐면 저런 체구면은 좀 아무래도 도루라든지 이제 타자로서 예. 네. 좀 헷갈리네. 가수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분의 정체는 누구일지 준비하신 솔로 들으시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정해주십시오. 뭐 야구선수 중에서 노래 저렇게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이대형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잘하는데 노래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죠? 롯데의 그 최준용, 도시현 이런 선수도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T 위즈 김상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수! 자, 1호초 나이스 라이브! 김상수가 팀을 구했습니다. 1번 쪽으로 뛰어듭니다. 먼저 들어가는 김상수. 김상수 9번 타자. 넘어갔습니다! 김상수의 솔로포!
노래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야구 쪽에서는 소문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 않고요. 예. 제가 동생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예예. 예. 동생이 누굽니까? 동생이 우디라고 활동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아, 동생은 이제 가수로 활동을 네, 하고 있고 네. 형도 가수로 활동해도 될 정도의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 좀 여유가 있으시군요. 뒷짐을 개 줬나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뒷짐을 개 줬나 싶습니다. 걸려가지고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떨어지면 너무 쪽팔리기 때문에 가수들은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 뒷짐 지는 여기서 많이 본 뒷짐 지는 것 같아. 너무 여유 있는 척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예, 오히려 예. 좀 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소개할 때 성우분이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이런 노래를 막 부르던데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 야구인이라는 힌트를 준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 너무 예민하시네요. 어 저는 예예 예, 예.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모든 걸 의미를 듭니다. 예예. 아, 예. 아 그건 아니고 예예. 예. 어, 우리 유영석 씨가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어 근데 너무 고수의 풍모를 느끼게 하는 노래여서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수보다 더 잘하십니다. 이게 참 정의할 수 없는 게 매력이거든요. 근데 이 매력이라는 게 아무나 가질 수 없는데 전 이분이 음원으로 이 매력을 좀 남겼으면 하는 그런 야, 바람이 있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송에서 뭐 음악을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게 처음이니까 와 이 노래 부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어. 거의 신인 때 첫 타석 나간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다리가 계속 이래가지고 근데 저렇게 좋게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최고였어. 원래 음악을 많이 좋아하십니까? 음악을 많이 좋아하고요. 야구가 잘 됐을 때는 또 기쁨의 영향을 거기서 받고요. 잘 안 됐을 때는 또 음악을 통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복면가왕에 출연했던 가왕들이 불렀던 노래 경기 들어가기 전에 많이 들으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시합 좀 약간 텐션이 좀 업텐션이라서 예. 다운시키려고 오히려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 예. 낮추려고 예, 자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발라드 부르셨던 뭐 소양님이나 네네. 손승현님 예. 어, 좀 많이 듣고 했었습니다. 김상수 선수가 복면가왕 출연 결심하신 이유가 야구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KT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에 있다가 그래서 삼성 팬분들한테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 KT 위즈 팬분들한테는 또 저 환영해달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덧 지금 프로 생활만 15년 차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요즘 후배들을 보면서 라떼 시절과 조금 예 많은 좀 차이를 느끼신다고? 예 어쩔 수 없이 저 때는 라떼는 예. 선배들한테는 절대 몸에 함부로 터치하는 경우가 잘 없었죠. 아 선배들한테. 예. 요즘은 이제 잘하고 이제 들어오면은 네. 어 형 축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엉덩이를 이렇게 쳐드려요. 담장적을 넘어갑니다 김상수. 일타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당황하면서 예. 사실은 잘했다고 해주는 거잖아요 동생이. 네네네. 근데 그걸 딱 받았을 때 어 이게 좀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근데 이제는 뭐 잘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야, 저 양준혁 선배하고는 같은 팀에서도 선수 생활을 같이 한 시기도 있었잖아요. 예, 저 신인하고 2년차 때까지 같이 했습니다. 야 2년 동안. 예. 어떤 선배였습니까? 그 당시 때는 너무 존경스러운 선배였고 하늘 같은 선배였습니다. 정말 예. 같이 이렇게 유니폼 입고 뛴다는 그 자체조차 예, 영광스러운 그런 선배였는데 이렇게 요즘 또 방송 생활하시고 또 야구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더 감명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우리 김상수는 제가 진짜 아끼는 후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내가 이제 그 은퇴할 쯤 돼가지고 우리 김상수가 딱 입단했는데 바로 오자마자 바로 주전으로 바로 뛰었어요. 위경수. 예. 예. 정말 뭐 아끼는 후배였고 또 KT 가서도 네. 선생을 더 잘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노래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 네네. 확실히 노래도 잘한다. 그렇군요. 못하는 게 네네. 새로운 목표가 또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승을 못한 지 이제 한 8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7, 8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KT에 가서 반드시 우승 반지 한번 또 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전 노래 실력으로 모두의 마음에 홈런을 날린 김상수 선수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그댈 멀게 느낀 것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본 후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봄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릴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게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 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 주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을 더 내릴 때까지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게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 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댈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가족 사진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야, 목소리가 되게 따뜻하다. 아, 어, 궁금해. 뭐야? 이분은 바로 누구? 이분은 바로 올해 한국 프로야구 우승을 차지한 이대은 선수입니다. 약속할게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멀고 먼 훗날 지금은 회상하며 작은 입맞춤을 할 수 있다 세상 위에 흐기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시간 속에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댈 만난 걸 감사해.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KT 이대현입니다. 오늘 녹화 기준으로 푸르디와 이대은 씨가 결혼한 지 이제 한 열흘 됐습니다, 그죠? 예, 열흘 됐습니다. 완전 새내기 부부인데요. 아내가 보는 앞에서 노래를 멋지게 잘하셨는데 긴장이 좀 많이 되셨습니까? 예, 원래 이렇게 노래를 못하지 않는데 네네 긴장을 엄청 한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뭐 좀 박자도 다 틀리고 지금 뭐 난리 났었어요 방금 전에. 이건 제가 아닙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복면가왕에서 나와주십사고 부탁을 드린 건 결혼식 전이죠? 그렇죠. 네. 예, 결혼식 전부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미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도 복면가왕 나가야 되는데 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결혼식보다 더 신경 쓰였어요, 사실. 결혼식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예. 일이 안 끝난 느낌? 예, 저는 이제 오늘로 끝났습니다. 예. 아, 요즘 부담이 좀 많이 되셨군요. 근데 왠지 밤마다 화장실에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삼삼삼 그래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하시는 분이지? 오늘 그리고 생수 광고 찍는다고 아침에 나가셨거든요. 생수 광고 찍으러 나갔었어요? 네, 생수 광고 찍는다고 어디서 나가셔가지고 여기 계시니까 너무 아쉽네요. 예, 아내 속이는 거 성공했네. 아쉽대. 아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예, 저희가 좀 기회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예, 프로포즈를 제가 못했거든요. 네, 노래를 좀 더 잘해가지고 좀 멋있게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네.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고 앞으로 이제 행복하고 재미있게 해줄 테니까 열심히 삽시다. 네네네. 트로트 씨가 약간 지금 예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예, 남편에게 예 한 말씀 또 하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복면가왕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그래요. 예. 어유 우리 이대은 씨도 좀 눈가가 좀 촉촉해지는데 2022년 새해 우리 아내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단 노래는 못 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노래와는 연을 끊겠습니다. 루이 씨랑 이성훈 집 부부처럼 네. 부부 판정단? 네네. 으로 나와가지고 그러실래요? 열심히 맞춰볼 자신이 있거든요. 네네네. 아이고 저희가 그래요. 예. 운동선수 전문 감별사로 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복면가왕이라는 특별한 마운드 위에서 모두의 마음에 스트라이크를 꽂아놓은 이대은 선수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범준 배드민턴 진짜 부끄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피어내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꽃한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이 노래 진짜 잘하네 맛있는 거 먹자
자고쇼 여보로 가자고 불러 난 내 허수 걷자고 쇼 난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가 얼마만큼 꿈꾸는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꽃송이가 그래 반바지를 입으셨는데 저 무릎 위에 허벅지가 네 근육이 허벅지에 근육이 좋아요? 저것은 네 이것은 선수다 아 선수다 저것은 선수야 아 지금 그냥 만들어지는 노동 근육이 아니라 네네 정말 그 본업으로 삼았을 때 나올 법한 근육인 거죠 훈련을 통해서 네 본업 근육 다리 근육이 상당히 좋네요. 옛날에 뭐 무슨 운동을 좀 했나요? 잠깐만요. 아니 운동선수는 그 답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예. 아 거기 저기 한 10cm만 좀 올려볼 수 있나요? 10cm만 올려달라는데. 뭐야. 예. 아 예. 아 보세요. 자, 운동선수인지 아닌지 살짝만. 아. 네, 요 정도. 요 정도. 야. 이 정도면 운동선수 아닙니까? 아, 무릎에 얼굴이 있어요. 아니 무릎에 얼굴이 있어. 무릎에 얼굴이 있어요 지금. 선수의 근육이다.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이 네네. 마치 축구 선수분들이 경기를 앞두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 포지션을 제가 얼핏 봤어요. 네네. 저 가면을 벗을 때 네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선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말이죠 이제 사실 이제 근육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아 이견이 없는데 사실 이제 축구 선수들은 있잖아요 달려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다리 근육을 저렇게까지 키우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레슬링이라든지 네. 유도를 하는 아 유도도 가능하다. 예, 예전에 이제 뭐 조준호 형제라든지 뭐 이런 분들 네. 뭐 심권호도 있고 그다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레슬링 하기엔 또 상체가 너무 짧잖아요. 이용석 씨 이분은 운동 선수 맞습니까? 가수까지는 아니죠? 가수는 아니시죠. 예.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달리는 쪽 운동을 하시는 분 같아요. 달리기. 이 노래도 점점 막 빨라지면서 막 달리는데. 아.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마음이 좀 급한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서. 아. 저는 스피드 위주로 하시는 분 같아요. 아하. 예. 기록 경기. 그렇죠. 빨리 들어오느냐. 운동선수 출신 배우 뭐 이런 건가? 아니죠. 운동선수 카테고리에서도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개인기로 더 드립니다. 먼저 꿀밤의 개인기를 봅니다. 이분의 개인기는 성대모사입니다. 실제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대세인 펭수. 의외네. 와 진짜 모르겠다.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오 정말 대단하시네요. 최승호가 최승호가 누구예요? 최승호 사장님. 답한게요. 펭수 목소리를 흉내내 보시겠다고 합니다. 펭수 예. 아 펭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야 그러니까? 자이언트 이거 아니지 자그마한 팽팽 팽아 웩 웩 펭수가 뭐야? 요새 무슨 캐릭터인 건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저 복면광 프로듀서분이 좀 섭외를 하신 건가요? 복면광 PD님? 정창영 정창영? 정창영이 누구예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개그맨이네.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목소리 비슷한가요? 아니 근데 이제 그 펭수가 요즘 뜨고 있잖아요. 예예. 예. 근데 펭수를 할 정도면 저분이 굉장히 그 트렌드에 어떤 민감한 분이거든요. 네네. 개그맨이야. 개그맨. 개그맨은 아니야. 개그맨은. 꿀밤의 개인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꿀밤이 동심을 파괴할 개인기를 보여주겠답니다. 일명 매력 어필 저질 댄스. 음악 주세요. 자, 통신 파괴 매력 어필. 자, 운동선수가 맞을까요? 자, 운동선수가 이 정도로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네네네. 아, 잠깐만, 뭘 들쳤어. 복근이 상당했습니다. 복근 상당합니다. 네네네. 예예. 예. 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가라, 애들은 가. 네네. 어우, 뒤에까지 갔어. 네, 이제 그만했어. 네네. 좋습니다. 자, 이제 꿀밤의 정체를 확인해 봅니다. 이분의 정체가 밝혀질 솔로곡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축구 선수일 수도 있겠다. 그 레슬링이라든지 스피드 위주로 하시는 분 같아요. 아하.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네 생각이 나. 환한 미소로 시작하고 지친 하루 끝에서 또 내 생각에 나. 누구보다 더 난 행복한 사람. 이젠 슬프지 않아 다신 울지도 않아. 내 모든 걸 다 바쳤어. 자, 이제 꿀밤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누구야? 이분은 바로 대한민국 빙상계 아이돌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윤기 선수입니다. 참 다행이야. 고마워. 천 번을 넘어져도 또 다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비바람 몰아쳐도 어둠이 내려도 널 지켜. 많으시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선수 곽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식당 앞에 걸어놓고 우리 집 가버로 뭐야 갑자기? 아 이렇게 노래하는 무대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마 라스에서 노래를 한번 했죠. 아 했습니까? 김구라 씨 아실 줄 알았는데 네. 못 맞춰도 실망이에요. 아 네. 이런 노래 실력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어. 예쁜 걸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 너에게 물든 아니 근데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 거기서 깜빡했어요. 네. 빙상계 아이돌입니다. 근데 우리 저 곽윤기 선수가 사실은 무대가 낯설 수도 있을 텐데 뭐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예,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제가요? 예, 예. 이 무대, 이 무대 떨리지 않았다. 엄청 떨었어요. 아, 그랬어요? 막 다리가 막 후두두두두두. 이렇게 튼튼한 다리인데? 아, 떨리더라고요. 아, 많이 떨렸습니까? 네, 네 완전 네. 떨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박자가 이렇게 좀 빨라졌나요? 아, 빨리 끝내려고. 빨리 부르고 빨리 끝내려고 떨리니까. 예, 예. 네, 그래서 빨라졌나 봐요. 유영석 씨 혼자 일어나셨고 막 박수 주는 거 봤죠? 네. 박자 맞추라고. 이젠 슬프지 않아 다신 울지도 않아. 박자 맞춰라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솔로곡으로 언제나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고요? 이 언제나라는 노래가 나올 때 2010년도 밴쿠버 올림픽 직후예요. 그래서 그 슈퍼스타 K 경연을 봤는데 네. 그때 제가 존박 씨를 엄청 응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 저분만큼은 1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응원을 했는데 네. 이게 웬걸 2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허각 씨가 1등했죠? 네, 저도 2등을 했거든요. 밴쿠버 올림픽. 밴쿠버에서 나도 2등, 존박도 2등. 네, 그래서 뭔가 감정이입이 더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존박 씨 노래가 아닌데 근데 저 제 마음 속엔 언제나 존박 씨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무슨 얘기야 이게? 이게 무슨 얘기야? 노래나 꽉꽉 불러놓고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허각도 실컷 불러놓고 무슨 존박 씨를 항상 응원한대요. 아, 2등의 마음을 나는 너무 잘한다. 그렇죠. 네, 2등길이기 때문에 허각보단 난 존박이다. 그렇죠. 네, 존박 씨와 혹시 저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습니까? 아, 이 노래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네. 한번 만났는데 제 노래 코칭을 받았습니다. 아, 허각 씨 노래를 가지고? 네. 재밌다. 곽윤기 선수가 지금 쇼트트랙 대표팀 중에는 지금 최고령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나이가 가장 많은 맏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 운동 선수들은 이제 나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쇼트트랙 안에서 보면 나이가 많은 편이지만 이게 다른 종목 선수나 이제 해외에 있는 선수들을 견주어 보면 그분들은 더 나이 많고 40대까지 운동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내가 함으로써 후배들이 나도 오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빙상 스포츠가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네,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주목을 받다 보니까 매년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세계 대회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시즌이 시작돼서 뭐 지난주에 황대현 선수가 많이 금메달을 또 걸어왔고 또 이게 방송되는 날도 아마 경기가 있는 날일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 섬으로서 쇼트트랙 경기도 매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이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쇼트트랙 재밌잖아요. 보면 너무 재밌어, 네. 너무 재밌어. 올림픽 때만 보지 마시고 시즌 중에도 저 쇼트트랙 선수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곽윤기 선수 얘긴데요. 금메달을 안겨주고 싶은 우리 곽윤기 선수의 새로운 도전.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대가 부네요 내 가슴 안에 그대라는 바람이 목소리 좋아 언제나 내게 그랬듯이 내 맘 흔들어 놓고 추억이라는 흔적만 남기고 달아나줘 약간 긴장했나봐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
돌아가는 길 발걸음 또 멈추게 하죠. 끝났습니다. 뭐 오늘 뭐 굉장히 예, 아,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뭐 노래 중간중간에도 들썩들썩하는데요. 가면 속에서 굉장히 민망해하는 것을 정말 모처럼 제가 예. 아, 누가 민망했다 그래요? 누가 민망해? 뭐 빈이지 뭘? 미스터 빈. 이쪽 빈. 미스터 빈. 아 미스터 빈. 아 민망해했다. 모른 척 버리려 해도 잊지 못할 너무 민망해하는데 근데 주저앉지는 않더라고. 예, 예. 끝까지 그래도. 예. 어, 이분이 왜 민망해했을까요? 아 굉장히 민망해져봐. 아 일어나요. 야. 예, 예. 아 일어나요. 저번에 저기죠. 예. 저분 저 마운드 위에서 이렇게 좀 서 있었던 분 같아요. 저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마운드. 예, 야구 선수 같아. 야구 선수. 예, 예. 그럼 투수네 투수. 투수. 아.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인데 그 심수창 선수라고 있는데. 심수창 씨. 예. 아, 그분이 아주 그 예능에 아주 욕심을 많이 냅니다. 아. 미스터 심이. 붕채도 당당하시고. 민우혁 씨가 저 야구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이거 저 야구 선수 이거 저 비주얼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치 맞지? 왜냐면은 민우 형 맞지? 예, 맞아요. 야구 선수는 맞을 것 같고요. 예. 야수 쪽이 아닐까. 아 야수. 예, 오히려 아, 야수 쪽이 아니고, 아닐까. 투수 아니고 야수. 저도 이제 투수를 했었는데 투수. 투수들의 성격이 있어요. 아 그래. 그분들은 굉장히 뻔뻔합니다. 오. 네. 아 공을 숨겨야 되니까. 예. 어. 그래서 저런 겸손한 자세를 절대 하지 않아요. 아 투수는 이렇게 네. 서 있지 않는다. 저 사실 미스터 비는. 허벅지는 사실 야구 선수 쪽을 논하기에는 사실 그냥 미남 몸짱 배우 쪽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몸짱 배우다. 네. 제가 막 떠오르는 누구야 누구? 네 사람 중에 몸짱 배우. 네 류 씨.
류. 네. 류. 배우 배우. 네 배우. 아~ 류 류. 아 류수요. 그분 정말 류수요. 아 류수영 씨가 이게 몸이 이렇게 좋아요? 어 그럼요. 제가 같이 프로라는데 좋아요. 허벅지가 장난 아닌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스터 빈님의 힌트를 드릴 텐데요. LED 화면에 이분에 대한 정보를 띄워드립니다. 예, 네, 둘 중에 하나를 이분이 춤을 추다가 선택하실 거예요. 다섯 종류가 나옵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실지. 자, 음악 주세요. 자, 일단 춤을 한번 보실까요? 뭐야? 아, 춤이 좀 되시는 분이에요. 자, 자, 20대, 30대, 아, 30대로 갑니다. 이 재밌네. 어, 30대, 어. 30대로 갑니다. 30대로 재밌다. 갑니다. 민우혁 카이. 민우혁 카이, 아, 카이 쪽으로. 민우혁 카이, 아, 카이 쪽으로. 어. 계속해서 다음 전참시 나혼산. 나혼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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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살아 혼자 살아. 나 혼자 산다 나오실 거 아니야? 광손 금손 광손 금손. 아 금손 아 금손이군요. 아 금손 아 금손이군요. 크신가 보다. 자 몸매냐 얼굴이냐? 몸매. 얼굴 얼굴. 몸매 자신 있다, 몸매 자신 있다 쪽으로 왔습니다. 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보를 많이 드렸어요. 싱글에 30대 몸짱에 야구 좋아하고. 금손은 왜? 금손 광손 그것까진 몰라. 금메달, 금메달. 아 골든글러브. 그러네. 골든글러브. 그래. 여기야. 맞아. 골든글러브. 골든글러브. 그래 그래. 아 맞았어. 아니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그 저기 금손이면 황재균이야? 어 황재균 선수다. 네네 황재균 선수. 황재균이네. 미스터 빈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준비하신 솔로곡 들으시면서 정체 확인합니다. 큰 박수로 정해주십시오. 저분 좀 마운드 위에서 이렇게 좀 서 있었던 분 같아요. 싱글에 30대 몸짱에. 어 황재균 선수다. 황재균이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아 어, 목소리 너무 좋아.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선배야.
2020년 한국 프로야구 골든글러브의 주인공 황재균 선수입니다. 맞았지? 황재균 맞았지?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KTVG 내야수 황재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장 밖으로 넘깁니다. 황재균이 오늘 날아다닙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을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엽다. 황재균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 3루수가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맞아요. 예. 이대호 선수도 있었고 뭐 박성민 선수도 있었고 워낙 쟁쟁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감격적인 골든글러브를 처음 수상하면서 더 뜻깊은 한 해가 됐는데요. 복면가왕에 출연한 이유는 음치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나오셨답니다. 목표를 좀 이루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확인 사살을 시켜준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좀 뭐라 표현을 말할 수가 없네요. 예. 오 아니에요.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원래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노래방 혼자 가면 한 세네 시간을 그냥 부릅니다. 그냥. 아 그래요? 혼자서도. 아주 예전에 저한테 자꾸 노래를 좀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저도 노래 잘하고 싶어요 형 하면서 계속 노래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한 며칠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노래 진짜 많이 늘었네요. 노래 진짜 많이 늘었네요. 는 거야? 정말 많이 는 거예요. 글로우 너무 잘하셨어요. 멋있어요. 아 복면가왕에 추천해주고 싶은 야구 선수가 있다면 예 어떤 분들 좀 추천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 팀에 이대은이란 선수가 있는데 아, 투수 그분 여자친구분이 맞아요 그때 그 저기 투우디인가 뭐 어떻게 그 래퍼가 나와서 자기 그 남자친구 노래 잘한다 투우디 공을 그렇게 잘 되는데 노래도 잘한다고요? 가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요? 그 정도로 너무 잘해 또 있습니까? 그 손아섭 선수도 손아섭 선수 너 떠올리게 만들어 팬보단 내가 낫죠 그래도 쟤네 이제 근데 나오면 사투리 때문에 바로 걸릴 것 같긴 한데 황재균 선수보다 손아섭 선수가 더 잘합니까? 노래?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예 예. 이대훈 선수나 손아섭 선수 기회 되시면 예, 저 비시즌을 이용해서 한번 복면가왕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그래도 골든글러브 이번에 처음 탔는데 그게 이제 다 안 아파서 꾸준히 시합을 나가서 좋은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매 경기 나가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예예. 예. 야구 그라운드가 아닌 무대 위에서 감성 발라드로 판정단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황재균 선수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귀엽다. 근데 해줄 말이 없네요. I love you. 의미 없는 말이 되었지만 사랑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 다신 볼 수 없는 이별인데 느낄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댈 잡아두고 싶은 걸 이 세상 아니라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텐데 지게 만들었던 미소로 날 떠나요. 그 미소 하나로 언제라도 그대를 찾아낼 수 있게. 때문에 오히려 뭔가 노래 감상이 조금 힘들었던 네. 무대였는데 이런 기가 흔치 않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예, 전 서장훈 씨 아니면 뭐 예 몇 분 안 떠오르는데 네네. 그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예예. 예. 장훈이 목소리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예. 서장훈 씨는 아닌 것 같다. 예예예. 예, 예. 서장훈 씨 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충분할 것 같고 2m 되시는 것 같고요. 네네. 기다리 아저씨는 당연히. 농구 쪽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 농구 쪽에서 찾아야 되면은 김태술 씨에게 마이크를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닌가. 네네네. 저는 걸어 들어올 때부터 알았어요. 알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아, 개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알만한 네. 농구 쪽입니까? 아, 그럼 저기 태술 씨. 네. H 아니지? 하승진. H 아니지?
아니야, 하승진 씨는 아니고. 그죠? 네. 하승진은 목소리가 저렇지 않아요. 네, 저렇지 않고 그리고 몸매도 저렇지 않습니다. 근데 딱 보면 농구보다는 배구 쪽에 가까우신 분이. 아, 누군지 알겠네 그럼. 아하. 어깨나. 아, 농구보다는 배구 쪽입니까? 예, 지금 배구 선수들 키가 큰데. 네, 방송 아, 활동 하시고. K야 K? K로 네, 저는 아, 확실하다고 K.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지금 예. 축구 같이 하고 있는. 네, 지금 같은 프로그램에서 축구하고 있는.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거의 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인과의 전화 찬스가 있습니다. 지금 키다리 아저씨와 박역한 관계의 지인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걸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연 중이신 그분의 지인 네, 슈퍼주니어 최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느낌이 안녕하세요. 비슷하죠 생긴 게. 아니 뭐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네. 어,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인연이에요? 아, 그 사실은 네 그분의 지인이랑 또 저랑 또 굉장히 또 친해서 잘 알게 되었죠. 네. 아니 일단 저분은 제가 약간 좀 힌트를 드리자면, 네네네. 발을 잘 못 써요. 아하, 뭐 이거 뭐 뻔한 거네요. 예, 발을 잘 못 쓴다. 발을 잘 못 네. 쓴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에서 또 겸직으로 이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 대표랑 친한 거예요, 제가. 아, 그럼 맞네. 아니 술술 다 얘기하시네요. 지금. 저는 그냥 이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름까지 뭐 그 MC 분.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최시원 씨. 네네. 예예, 복면가왕이고요. 예, 바쁘신데 전화 받으셔서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 네네. 잘, 아,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팬입니다. 네. 그러게, 아, 힌트를 너무 자세히 많이 주셨네요. 아, 근데 사실 존재 자체가 큰 힌트잖아요, 저분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복면가왕에 나와서 뭐 저 판정단으로 좀 활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계획이 없으신가요? 뭐 너무 감사하죠. 너무 아, 그렇죠? 감사하죠. 네네.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늦었지만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 화이팅. 네, 아, 형 화이팅 나왔습니다, 지금. 기다란 아저씨의 지인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씨가 전화 연결이 됐고요. 기다리 아저씨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준비하신 솔로곡 들으시면서 확인해봅니다. 큰 박수로 정해주십시오. 뭐 기다리 아저씨는 당연히 농구 쪽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딱 보면 농구보다는 배구 쪽에 가까우신 분이. 아, 그럼. 아하. 기다리 아저씨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바로. 아, 몸 좋다. 이분은 바로 V리그 대표 꽃미남 공격수 전 프로배구 선수 김요한 씨입니다. 너를 위해 돌아서는 게 아니야.
멋있다. 와, 홍콩 배우다.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전 배구 선수 2m 김요한입니다. 속도로 김요한, 김요한, 김요한. 김요한이 분위기 좋은데요. 서브웨이스 김요한, 김요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으니까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있을 수 없는 비주얼입니다. 그죠? 키가 2m고 얼굴이 강동원이니까 예, 완전 제가 지금 오징어죠? 예, 그 키 때문에 금방 드실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대한민국에 2자로 시작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전에 한번 배구 선수 이제 그 김세진 형님 나왔을 때도 네네네네네. 그때도 뭐 다 전 줄 알고 부상을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키가 크잖아요. 배구 선수 중에 예. 요즘 그 많이 나오는 김요한이라고 있습니다. 예, 키 크면 뭐 김요한이다라고 하니까 예. 조금 바로 알아보시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더 빨리 알아봐가지고 네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오늘 김요한 씨가 복면가왕 나온 목표가 네. 검색어 1위 탈환하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원래 대학교 때부터 이름을 좀 얻기 시작하면서 항상 검색어를 치면 네. 항상 제 이름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아, 포털 사이트에 제일 먼저? 네, 예. 10년 넘게 제 이름이 먼저 있었고요. 그때? 제가 은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저보다 저 위에 간 친구가 있어요. 아, 친구예요? 위아이에 있는 김요한 그 동생님이 예, 예, 예. 걔가 먼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원래 연습생 시절에 항상 자기 이름을 쳐봤대요. 누가 있는지.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항상 자기가 데뷔를 했을 때 이거를 내가 이겨야겠다 하고 항상 다짐을 했는데 동기부여가 됐구나. 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뭐 봐왔다 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복면가왕을 계기로 예. 그 친구를 밀어내고 다시 제가 앞서 가려고 예, 예. 네.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네요. 네,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2022년 이제 설도 지났고요. 네. 예, 올해 또 한 해에 대한 소망도 있을 것 같고 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예능 3년 차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런 그 노래 부르는 거를 아무 데서나 이제 방송에서 한 적이 없었는데 네. 제가 이제 3년 차 되면서 조금 더 많이 내려놓으려고 다짐을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려고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요. 또 제가 항상 운동선수다 보니까 항상 몸 쓰는 거 위주로 제가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 제가 이제 뭐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앉아서 좀 편안하게 예, 예. VCR을 보면서 토크쇼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방송에 좀 들어주십사. 말 양이 많아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우리 김요한 씨입니다. 코트를 점령하던 레전드 배구 선수에서 무대까지 진출한 김요한 씨의 예능 활동을 여러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요한 씨!